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영상은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의 파트 2입니다. 파트 1 영상은 고정 댓글과 영상 후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일단 뵙죠. 예, 알겠습니다. 배정태를 도청하던 가연은 또 다른 리세터의 본색을 알게 됩니다. 배정태 놓쳤어요. 이쪽은 건진 게 있어요. 뭘 더 말해 이 아가씨 새끼야. 원본은 어딨냐? 클라우드 몰라? 사실 이 조폭들은 착해 보이기만 했던 차증석이 고용한 것이었죠. 아, 이 아저씨 많이 변했네. 옛날에 이랬는데. 배정태는 도망에 성공.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하고 뒤로는 배정태를 쫓고 있었다. 이런 앙칼진 리세터일 같으라고. 한편 차증석의 집 앞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차증석 씨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심근경색의 최경만처럼 이 흔적 역시 타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차증석 씨예요? 어떻게 죽었는데요? 자살이에요. 말도 안 돼. 차증석 씨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 무슨 근거예요? 차증석 씨 집 앞에도 있었어요. 바로 이 죽음의 꽃바구니. 저 꽃바구니를 받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가연은 배정태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푼 돈을 가지고 급판에 낄라고. 아이씨. 배정태는 사실 경마로 번 돈을 다 날린 상태였습니다. 에라이 자식. 너 차증석 씨 당신이 죽였어요? 죽어? 그 새끼가? 다 알아요. 우리 감시한 것도 차증석 씨랑 당신 관계도 이신 원장이랑 한패인 것도 다 안다고요. 그렇게 다 아시면서 차증석 죽인 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 혼자 오시면 어쩌나. 그렇게 사고뭉치 배정태를 드디어 잡는가 했더니 풀어줘요? 아니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을 왜 풀어줍니까? 한 돈이 하도 커서 끼지도 못했대요. 우리도 동종 전과가 걸리기는 했지만 신원 확실한 보증인도 있겠다. 보증인이요? 아 그 자식이 무슨 보증인? 아니 설마 아, 이 사람은 그 이신의 수행원 아니야? 이신입니다. 내일 2시에 지하논에서 뵙죠.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배정태한테 우리 감시하라고 한 거 수상해 당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지시한 일입니다. 어? 뭐야?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여러 번 리셋하셨으니까 그 경마든 주식이든 로또든 그 하나만 알려달라니까. 함께 리셋한 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뒷조사를 해달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아야겠어요. 배정태 씨에게는 멈추라고 전화한 겁니다. 그걸 신가연 씨가 받으신 거고요. 경찰서에서 빼준 건요? 함께 리셋한 것만으로도 도울 이유는 충분했고 저런 전과자한테 뒷조사 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살인자인 거예요? 살인 한번 찾으려봐. 아니 왜 걔한테만 그래. 김세리는 바깥으로 나가다가 무언가를 마주합니다. 바로 미팅룸으로 배달해달라고 했답니다. 죽음의 꽃바구니. 이걸 받으면 죽는다. 이번엔 당신. 아 당신이 누구야. 주어를 좀 써.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묻는 건가요? 오늘 모임 원장님이 제안한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꽃이 배달됐고요. 최경만 씨, 서현수 씨, 차증석 씨 세 사람 모두 죽기 전에 꽃을 받았다는 거 누구한테 온 메시지인지 밝히는 게 먼저 아닐까요? 우리들 중 하나가 죽는다는 건데. 아 쉽고 당연하고 맞는 말이죠. 배송업체 연락처입니다. 지영사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 쪽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시고요. 사람은 없고 벤치에 꽃바구니만 놓여 있었다는 거죠? 문자 확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어, 네. 범인을 찾기는 아주 쉽죠. 꽃다발을 정말 보낸 사람이 살인자니까요. 지금 대신 전화는. 그런데 꽃바구니에 꽂혀있던 메시지 카드 구매자 리스트에 익숙한 주소가 보입니다. 바로 36.5 카페 황노섭 할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꽃바구니 기억하시죠? 아까 그 카페 사장님이 주문하신 건가요? 무슨 일로 그러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네요. 리본까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원 벤치로 갖다 달라길래 프로포즈라도 하려나 싶었죠. 이거 헤드폰 이거 롤승급전 이거 아까 그 이거 고재영 아니야? 꽃바구니 왜 보냈어? 가짜를 보내면 진짜 보낸 사람은 분명히 반응할 거니까. 알아냈어? 신가연이요. 아이 주인공이잖아. 다들 황당해하거나 공포스러워했는데 신가연은 아니었어요. 예리한 척하는데 뭔가 다르다고 의심하는 표정. 헛소리 맨 냐입니다. 다 틀립니다. 꽃바구니 봤다는 사람 신가연뿐이잖아요. 그러네.
네가 진짜 보내놓고 가짜 보냈다고 구라까 할 수 있는 거네. 네? 일어나는 순서, 앉는 순서 다 틀리니까 이번엔 표정이냐? 잔머리 구를 시간 있으면 집에서 혼자 굴려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 이것이 현피다, 이 게임 중독 중아. 이번 꽃바구니 좀 이상해요. 이전 사람들도 같은 카드를 받았을까 싶어서 최경만 씨 집에 찾아. 과연 역시 이번 꽃바구니 카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역시 고지영의 말이 맞았군요. 완전 다르죠. 위장으로 한번 보내본 거였습니다. 다른 카드들도 확인할 수 있음 더 확실해질 텐데. 이미 환상의 파트너 형준은 다 조사해놨습니다. 이번 건 고재영이 보낸 가짜 꽃바구니였고요. 뭐 진짜를 찾으려고 그랬대요. 가연 씨를 의심하더라고요. 형준 씨도 나 못 믿어서 지금 확인한 거죠? 파트너니까 더 믿고 싶어서 확인한 거예요. 가연은 이때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집단 의식의 힘, 범인 추측, 초전문가들의 모임, 웹툰 댓글러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과연 스토커의 정체는? 배댓의 사인북 겁니다. 며칠이었죠? 2월 20일. 아, 여기요. 여기서부터 좀. 그리하여 꽃바구니 배달원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네. 아, 조현우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아, 예. 사건 조사 중입니다, 혹시. 그런데 그의 집안에 결혼 사진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요. 이 여자 어디서 봤을까요? 이런 꽃바구니 주문받으신 적 있나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저기 이분은 저희 사장님이세요? 아니, 이 사람은 드라마 1화이자 구멍 리뷰 파트 1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아이는요? 바로 그 뱃속에 아이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거네요. 리세터에 초대된 사람 중에 임산부였던 것이죠. 여기서 배달된 거라고요? 예, 배달한 사람이 소혜인 씨 남편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소혜인 씨 꽃집을 골라서 주문한 거다. 만약 그렇다면 리셋 전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소혜인 씨가 초대됐던 걸 아는 사람. 확실히 우리 중에 있다는 거네요. 서현수 씨가 범인은 리셋터들 중에 있다. 꽃바구니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무슨 꽃바구니? 저 영혼의 무지개? 영혼의 무지개니 어째 그러면서. 영혼의 무지개요? 저거 운명의 조각들 문구인. 범인은 책 좀 읽는 매니저. 운명의 조각들? 역시 웹툰 댓글러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나가는 길이라. 지영주 형사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꽃바구니 직접 만드신 거 맞습니까? 네. 주문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함부로 알려드리기가 좀. 이것도 엄연한 개인정보인데 이유도 모르고 드릴 순 없죠. 개인정보 보호식이 투철한 해인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습니다. 한 책에서 나온 글귀라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글도 글인데 그림이요. 사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인이요? 큐피트의 화살. 최경만 씨는 친분경색이었죠. 서현수 메시지도 확인했는데 이카루스의 날개예요. 마지막 차정석 씨는 고흡 자살? 차정석 씨는 자살했죠. 진짜 그럴듯한데요. 가연은 사건의 단서인 혜인을 몰래 따라갑니다. 한라산 첫눈 맞은 화산석에다가 세르니카 군도 산호초 모델 황윤영 씨 아시죠? 인기 모델 황모 씨가 거액의 돈을 받고 SNS 후기를 남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가연은 바로 사진을 체크하는데요. 부장님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야, 정말 효과 있는 건가요? 이거 내가 살게요. 내가 계좌이체 할게요. 최성희 씨,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사기죄 경합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꽃바구니 주문한 사람들 전부 고등학생이었어요. 주소는 며칠 뒤 따로 문자로 왔어요. 같은 꽃바구니에 같은 카드길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주소 받은 문자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연락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영주입니다. 꽃집인데요. 막 퇴근하려는데 학생이 왔어요. 대형고 교복이었고. 오, 학생이 범인이었구만. 이름표엔 김아름이라고 써있었어요. 일단 주문대로 작업해주시고 배송문자 오는 대로 저희한테 바로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이번 메시지의 문장은 사고인데요. 응? 아, 이거 무슨 차 사고일까요? 어떤 사고일까요? 형사 아저씨, 넌 찾아. 어제 꽃집에 메시지 카드 보냈죠? 그거 알바뜬 거 보고 한 건데요? 그 카드는 어디서 받았는데요? 하나야, 감옥 가자! 아니 뭐야, 이번에 외국인을 이용했어?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거친 거야 이거? 우회 프로그램까지 써서 가상 IP로 사이트 접속했더라고요. 알바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100% 수상한 놈이죠. 그래서 어디야? 세진병원이요. 그리하여
드디어 세진병원에서 단서를 잡습니다. 잡았다 이놈. 제발 좀 잡혀라. 별관 2층에서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거든요. 저기요. Can you speak? No! 뭐야 이거 차노박 형 아니야? No! 왜 이렇게 닮았어? No! 아, 한국말 좀 알아요. 지하철 보관함 안에 카드 넣어놓으셨죠? 저 선수님 시켜요. 나 해요. 고맙습니다. 아니 전력 조절조로 사람 걷는 걸 못 잡네. 뭐 무협 영화야? 형주야 제발 좀 잡아라. 이번에 좀 잡아 좀 족쳐라 좀. 아 범인 누구야? 아야! 아, 또 못 잡았어. 이 정도면 뭐 그냥 일부러 놔주는 거 아니야? 혹시? 주소가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헤인에게 다음 희생자의 주소가 왔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희생자는 당신! 과연 이 아니고 혜인이었습니다. 저 소혜인 씨가 맞습니까? 예, 사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꽃집을 알아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주소는 꽃집이었어요. 처음부터 소혜인 씨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죠. 혜인 씨는 리셋도 안 했는데 대체 왜요? 주문한 사람은 알겠죠. 꽃바구니를 받으면 리셋터가 아니어도 죽는다. 꽃바구니 알아내셨나요? 소혜인 씨 사망한 거 너지? 알고 계시죠? 꽃바구니 보낸 사람 송지현 씨입니다. 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왜 계속 모르는 척하세요? 운명의 조각들 글귀 써서 보냈잖아요. 송 실장님이 주고 간 거예요. 본인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어. 딱 맞춰서 사라지셨네요? 소혜인 씨를 안다는 건 리셋 전일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원장님이 거짓말하는 거면 모든 게 가능하죠. 송지현 씨,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오래됐어요. 그게...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영희야. 보나마나 이신원장 딸이죠? 송지현 씨, 잘 알죠? 특별히 친분이 있으셨던 분은 없었나요? 글쎄요. 잠시만요. 네. 형주야, 이번엔 좀 잡자, 찬자 네, 좀! 추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요. 정확히 며칠이죠? 1월 14일이요. 리셋 3.15? 이분도 아시나요? 여기 근무하셨던 선생님 맞죠? 해외 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네요. 저 지아논이라는 상담센터 운영 중인데 다시 의사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그걸 못 견뎌했죠. 정신과 의사라면서 친구 상태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자책을 많이 했어요. 지안원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작년 12월자 기사인데 이신원장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일자 1월 14일에 매매됐어요. 리셋하자마자 지안원부터 인수한 거예요. 지안원의 명성이 필요했겠죠. 우리가 자기를 믿고 리셋해야 되니까. 송 실장이랑 오래 알던 사이란 말도 거짓이었어요. 두 사람 첫 통화는 1월 11일 리셋 당일이었고 송 실장이 미카엘 클리닉의 봉사자로 등록한 날은 1월 14일. 그냥 모두 다 거짓말이었네요. 모두 계획한 거고요. 미신 이 거짓말쟁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알아낼 거야. 네가 그만둔 진짜 이유도. 상관없어. 결국 이신 원장은 지안원의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리신 어디 갔니? 최경환 씨는 우리 모두 장례식장에 갔었고 서현수랑 차증석 씨는 직접 확인했다고 했죠. 소혜인 씨는 우리가 현장에 있었고 확인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1월 11일 교통사고 사망자 명단에 있는지만 확인해달라니까? 없는데? 없다고? 누구냐면요 리셋하자마자 사망했던 택배기사 박영길을 말합니다. 근데 박영길이 살아있다? 어떻게 된 거지? 는 아니고 쌍둥이 동생이랍니다. 박영길 씨 사망신고도 안 돼 있던데. 사망신고를 하자니 대출금을 한 방에 갚아야 된다 그러지 상속을 포기할지 대출금을 갚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 중에 눈에 익은 사람 있습니까? 회사 동료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영수 형이 내 욕 안 하던가요? 영길이 형 나 때문에 죽었어요. 휴무였는데 내 차로 내 배송지 돌다가 사고 난 거. 뭔가 수상해. 저 이거 선배님 나 너무 야 뭐야. 그런데 지안원에서 단체 편지가 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중2병?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가연은 진짜 룰을 알아냅니다. 3장 27편 3월 27일 3장 13편 3월 13일 혜인 씨 사고 날짜예요. 2장 22편 1장 27편 오늘 누가 또 바로 문구가 쓰여진 페이지가 사망 날짜였던 것이죠. 어디가요? 배정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주 씨 가연 씨 밖에 나가지 말고 있어요. 꼭이요.
누가 봐도 수상하지만 누가 봐도 사연이 있는 것 같은 배정태의 집을 수색하자 의문의 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세터인 김세린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언니, 지금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선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골목에 골목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가연 씨, 형, 뭐야? 배정태 씨! 배정태는 김세린을 해치러 왔는데요. 왜일까요? 세린 씨, 형도 씨, 배정태 도망갔어요. 얼른! 빨리 배정태를 잡아! 이거 불길한데? 이 형 한번 죽었던 형 아니야? 무사히는 아니지만 배정태 제압 완료. 현조 씨, 세린 씨는요? 세린 씨는 지금 막 병실 올라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요. 배정태는 일단 잡았어요. 다행히 사망자 없이 3월 27일 지나간 날짜가 상황. 지났는데 모두 무사하네요. 7개월 후. 아, 이름 장진호고요. 7개월 전에 실종 신고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장진호요. 아니 이 사람은 죽은 박영길의 후임? 실종 신고된 날짜는 3월 27일이요. 이 날짜는 무사히 지나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박영길 씨 후임이 죽었다고요? 장진호 씨라고요. 실종 신고 접수 날짜가 3월 27일이에요. 조사해본 결과 실종 당일날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박영길 씨가 죽고 나서 장진호 씨가 배송구역을 이어받았어요. 차도 인수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영길 씨가 살아있었다면 똑같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망 날짜가 맞았다는 거네요? 처음 이신 원장의 전화 다들 기억하시죠? 열차 탈선 사고요. 이신 원장이 사망 날짜를 알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이신 원장 나와. 해명해.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리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너 정체가 뭐야? MBC 월화 시리즈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원한 같은 거 없어요. 시간이 많을 뿐이지. 저는 안 당합니다. 그 사람 살리든지 내가 살든지 선택하래. 내가 죽는다고? 열라고! 말도 안 돼. 이게 전부 다 신간 씨랑 연관돼 있어. 너 이게 안 이상해? 자기 목숨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내가 대신 갚아주고 있으니까. 저기 왜 궁금해지셨을까? 대가가 있어야겠죠? 다음 차례는 너야.